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수능 보려고 뭐 어휘력을 키우려고 읽었던 책은 진짜가 네. 아니다. 네.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한 권의 책을 읽고 인사이트를 나누는 그리제이 정예슬이라고 합니다. 초등교사로 14년 차 네,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9살, 7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고 올해 슬기로운 독서 생활이라는 책을 네, 출간했습니다. 진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책 쓰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리고 또 인스타에서 또 인싸시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번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게 참 네.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19살. 네, 19살. 네. 고3? 고3? 고3 때. 네. 네. 그냥 그때 수능 끝나고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냥 혼자 막 썼어요. 버킷리스트라고 네. 하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뭐 먹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쓰다 보니까 네. 성공한 사람들은 책 한 권씩 내던데 나도 언젠가 책 한 권 써보자. 네. 그러면서 이제 책 쓰기가 버킷리스트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실 뭐 정확하게 어떤 책을 쓰겠다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네 약간 맹랑한 생각이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버킷리스트는 수시로 제가 업데이트를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달이 되든 뭐 몇 주가 되든 그 수시로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각인이 된 것 같아요. 네. 아, 책 쓰기. 그러면서 쓰면 이루어진다. 네, 그 말이 정말 실현이 된 것 같고요. 또 이게 어쨌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일일 일독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이게 정말로 책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제 추천사 중에 KBS 전 앵커이신 박주경 작가님이 네. 하신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책을 읽는 사람은 책을 읽다 보면 책을 내게 된다. 근데 정말로 책을 읽다 보면 책을 쓰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작가님도 그렇게 쓰셨잖아요. 네, 저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책을 처음부터 뭐 쓰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일단은 책을 읽으면서 독서 기록을 했어요. 네. 독서 기록하면서 나한테 와닿는 문장, 그때 내 생각들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네. 인친 네. 팔로우들이 네. 생기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재미를 일단 느꼈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질문도 많이 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아니 어떻게 일일 일독 하세요? 그 비법이 있으신가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 이런 질문들인데 그걸 되게 그때는 몇 명이 안 될 때여가지고 되게 성심껏 또 엄청 네. 열심히 썼어요. 네. 그걸 쓰다 보니까 거의 한 편에 그린 거예요. 이거 좀 모아가지고 어디다 올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블로그는 약간 제가 그때 인테리어 이런 거 한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네. 뭔가 조금 상업적이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그 블로그라는 공간은 그래서 네. 다른 곳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브런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브런치 뭐 작가님이라고 해주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승인을 네네. 받아야지 이제 공개글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신청 메일을 보냈는데 사실 두 번 떨어졌고요. 네네.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합격을 했어요. 이 일일일도 뭐 엄마의 성장기를 쓰겠다 이런 내용으로 그리고 그때 썼던 글들이 결국은 지금 슬기로운 독서 생활에 거의 뭐 모태가 되는 거의 한 열 꼭지 정도가 거기서 다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책이 없는 상태에서 브런치 작가를 먼저 승인 받으셨군요. 네네. 그럼 이제 뭐 브런치 보고 출간지안이 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투고를 하신 거예요? 투고를 했어요. 네 엄청 여러 군데 투고를 했고요. 네네. 근데 참 신기했던 게 제가 어쨌든 경험담을 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차가 좋다고 하는 출판사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목차에 보면 아시겠지만 뭐 책 읽을 시간이 있으세요? 정말 네, 그 질문을 네, 그대로 네, 이제 목차를 맞아요. 만들어서 이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네. 네, 몇 군데서 연락이 오셨죠. 진짜 근데 그 뭐 인스타그램 뭐 잘하는 법? 그러니까 북스타그램이죠? 네, 그거하고 네. 이제 개인적인 그 뭐 독서를 통한 성장의 과정들 이런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직장생활자는 어떻게 일일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사실 네. 침상생활 하면서 이제 허리 아프고 이러면서 일일 일독을 시작했는데 네. 그때는 쉬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뒤에 복직하고 나서는 내가 복직하고는 일일 일독 할 수 있을까? 네. 사실은 저 스스로도 의문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됐잖아요. 벌써 1년 넘게. 그러니까 눈 뜨면 그냥 책 읽고 야. 그냥 계란 후라이 하다가도 책 읽었어요. 진짜 그 정도예요? 거의 뭐 중독 수준? 와. 네. 그리고 출퇴근하면서 오디오북 많이 듣게 됐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 이제 그 책에 쓰신 거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500권을 읽으셨다고. 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하면은 항상 이걸 궁금해하세요. 1년 6개월 동안 500권을 읽었으면은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떠세요? 좀 삶의 변화가 일어났나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책으로도 쓴 건데 저는 거의 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뭐 책 읽으면서 뭐 여러 가지 삶에서 갈등도 있고 힘든 네. 상황들이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고 그런 이해의 폭이 확실히 넓어졌고요. 네. 그리고 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책을 네. 통해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정말로 생각과 어떤 가치관의 그런 세계관 뭐 좀 너무 이제 큰 말들 해서 좀 그런데요. 네, 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정말 넓어진 그런 기분을 네, 네, 많이 느꼈고 그거 덕분에 인생이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저는 꼭 일일 일독이 아니더라도 네. 책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그럼 처음부터 이제 내가 책을 읽어야겠다 하시고 일일 일독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좀 책을 좋아하셨나요? 원래 책을 좋아하긴 했어요. 제가 이제 봤더니 20대 때 지금 싸이월드가 안 돼가지고 네. 제가 그동안 들어가 봤는데 네. 너무 확인하기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20대 때만 해도 네. 뭐 작가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백 권의 책을 읽고 네, 네.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1000권 넘게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적게 읽은 편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권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일일 일독을 하게 된 이유는 네. 침상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유튜브도 보고 웹툰도 좀 봤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좀 일단 인생이 너무 한심하고 네. 왜 누워 있냐 너는. 그래서 좀 생산적인 걸 하고 싶다. 네. 그때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해서 많게는 하루에 네 권씩도 읽었어요. 정말로 하루 종일 누워서 책만 보니까. 야, 아, 원래 이제 책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저도 많이 좋아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작가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모험적인 삶을 계속 살아오시고 열심히 사셨고 네. 그래서 뭐 교대 가셔서 초등학교 교사 되신 거고 네. 계속 살다가 이제 엄마가 되면서부터 약간 좀 삶이 조금 뭐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책에서 표현해 주신 것에 따르면은 엄마가 된 후 삶이 멈춰버렸다. 네. 이 멈췄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아마 모든 엄마들이라면 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정말 그동안은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정말 자유로웠다면 엄마가 되고 나서는 모든 것의 중심이 아이거든요. 네. 내 삶은 정말 없어져 버렸다는 표현? 그 정도로 특히나 아이가 어릴 땐 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이를 키우는 중에는 또 그냥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런가 보다고 넘어갔어요. 네. 근데 딱 복직을 했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일에 온전히 제가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뭐 때문에? 아이 때문에? 아이가 막 아프고 수시로 아프고 응. 그리고 누구한테 막 계속 부탁을 해야 돼. 저 대신 네. 회의 좀 가주세요. 저 오늘 갑자기 애가 이래서 뭐 이런 말들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말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직장에서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네. 또 아이는 아이대로 제대로 못 보는 것 같고 이런 죄책감? 그러면서 제가 그냥 뭔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막 들었어요. 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엄마들이라면. 네. 그럼 이제 그 멈춰버린 삶을 어떻게 다시 움직이게 하신 건가요? 네. 그때 이제 네. 일단은 그냥 열심히 진짜 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저를 돌보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결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몸은 저한테 신호를 보냈어요. 처음에 발바닥이 아팠다가 무릎이 아팠다가 점점 목이 아팠다가 결국 이제 허리 디스크로 들어 누웠는데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저는 이제 무시했죠. 그리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걸 해치우면서 그렇게 살기 바빴던 거예요. 그러면서 딱 아프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가 보이더라고요. 너도 힘들었구나. 내가 너를 너무 돌보지 않았구나. 네. 그러면서 네.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그게 이제 독서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책 읽고 나중에 앉을 수 있게 되었을 네. 때는 글을 쓰고 네, 그런 시간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몸이 아프고 어떻게 보면 와병 생활을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유튜브 막 보다가 이제 네. 재미 없어지니까 책 읽고 네, 그렇죠. 거기서부터 뭔가 좀 이제 티핑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또 읽어서 뭐해?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삶이 변하냐, 진짜 인생이 변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뭐 책을 읽어서 다 부자 되고 다 삶이 변한다고 하면은 아마 너도 나도 다 책을 읽을 텐데 이게 뭐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만 자꾸 책 읽으면 삶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자꾸 의문을 많이 가지세요. 작가님은 책을 읽으면은 인생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네. 책을 읽으면 뭐 인생이 달라지냐고 묻는 분들에게 네. 뭐라고 답변해 주고 싶으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네. 네. 저도 책을 뭐 지금 읽고 나서 엄청 100억대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이렇게 꼭 읽으세요라고 할 만한 위치인가?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책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좀 간절하고 절실하게 읽으셔야 돼요. 네.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 있으시면 더 좋고요. 네. 책을 그냥 뭐 TV 좀 하루 종일 TV 보다가 어쩌다가 책 몇 장 봐놓고 아휴 뭐 똑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똑같죠. 네. 근데 정말 간절하고 내가 뭔가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네. 그 안에서 정말로 뭔가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이 네. 책은 독서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일이요? 네. 근데 저는 일견 공감이 가는 게 네.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뭐든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네, 좀 나쁜 말로 속된 말로 뭔가 네, 심보가 심보가 나쁜 거죠. 네. 일단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매일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손 닿는 곳에, 눈길 네. 닿는 곳에 책을 막 두셔야 되는데 저는 뭐 화장실, 뭐 안방 협탁, 어디든지 네. 소파 옆에 뭐 주방이면 식탁, 뭐 어디든지 그냥 책을 다 깔아놓고요. 그냥 잡히는 대로 막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병렬 독서가 돼요. 병행 독서라고도 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책이 한 권만 갖고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요. 네. 근데 돌아가면서 수시로 읽다 보면 또 그렇게 또 새롭게 뭔가 얻게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작가님이 이제 그 간절하게 절실하게 네. 책을 읽어야 된다 하셨잖아요. 네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절실하게 네. 저는 일단은 저는 성장하고 싶었고 뭔가 좀 변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변화하고 싶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책을 읽을 때마다 그냥 소설책을 읽었는데도 네. 이 사람 새벽 기상하네. 뭐 그냥 뭐 그런 것들 아.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지 이런 네.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연히 자기 개발서를 보면 네. 아, 하루 루틴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아침 일기를 써라, 감사 네. 일기를 써라, 플래너를 써라 막 네.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실천하냐 안 하냐의 차이거든요. 그걸 그냥 읽기만 하고 덮어버리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네. 근데 아침 일기가 좋다고 써보자. 써봤어요. 그리고 또 보물지도를 붙여놓으면 네네. 좋대요. 그래서 시각화를 해야 돼. 네. 보물지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저희 가족 다 있어요. 보물지도 네.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아들, 남편 것까지 네. 그리고 이제 붙여놓고는 매일 아침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네.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사실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가 해봐야겠다라고 네. 하는 걸 정말 실천을 하시면 결국 그건 인생이 변하실 겁니다. 네. 작가님은 그 책을 읽는 그 목적이 일단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 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맞아요. 그 문제의식 때문에. 네, 네. 제 책에도 그 독수리 일화가 있는데요. 네. 독수리가 30년을 살고 나서 네. 앞으로 이제 남은 30년 더 살려면 자기 그동안의 불이나 네. 뭐 털이나 다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스로 네. 너무 끔찍한 일인데 근데 그 정도의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지 네. 않으면 남은 생을 살기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변하겠다 그 마음을 먹고서 저는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작가님은 그 문제라는 게 그러면은 내 삶에 내가 없다라는 그거였어요? 네, 네. 내 삶에 내가 없다. 나는 계속 이대로라면 그냥 애들 키우다가 끝나겠다. 네. 그럼 이제 작가님 말씀 듣다 보면 사람들이 그럼 책을 읽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럼 이제 얼마나 읽어야 삶이 변하냐?
그러니까 이걸, 그 네. 임계점이라고 하죠. 네, 그건 네. 사람보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100권 읽고도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1000권 읽었는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결국은 그거는 자기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읽었으면 이제 난 됐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어떤 루틴이 생겼고 실천할 네. 게 생겼으면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재테크를 해서 뭔가를 어느 정도 이제 뭘 했어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쭉 굴려가면 되겠다고 하신다면 그걸 계속 이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본인이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책을 읽는 것도 네. 그렇지만 사실은 계속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 생각이긴 해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어느 정도 읽으니까 내 삶에 뭔가 좀 변화가 시작됐나요? 저는 1년 정도 읽으니까 확실히 1년 정도? 네. 지금은 책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독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자기 계발서 같은 거 제가 지금 몇백 권 읽었잖아요. 중복이 많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책을 조금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일이 읽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 작가님 그 책에서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부모님 두 분이 이제 좀 안투병으로 힘드신 시간을 네. 보냈더라고요. 그때 작가님 나이가 21살이었다고. 네,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책 열심히 읽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아니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네, 그때 책을 열심히 읽진 않았고요. 그냥 뭐 열심히 수험 생활을 끝나고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네. 실컷 놀았죠, 사실은.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교대가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졸업만 하면 다 선생님 기간인데. 네. 근데 제가 4학년이 딱 되니까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선생님 너무 적게 뽑는 거예요. TO라고 하는데 너무 네. 적게 뽑으니까. 다들 이제 누군가는 떨어져야 돼요. 그쵸. 빠락이 아닌데도 떨어져야 되는 네.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 전까지는 다들 네, 행복하게 놀았습니다. 물론 교대 커리큘럼 자체가 너무 네, 좀 빡세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막 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는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책을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권씩은 꼭 읽었던 거는 엄마가 그때 제 아빠랑은 되게 사이가 좋아가지고 네. 아침 저녁으로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네. 오히려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지만 네. 막 수다를 떠는 걸 좋아하셨던 분이 아니셔가지고 너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메일로 이메일로 책 독서 기록을 엄마도 책을 좋아하시니까 많이 읽으시거든요. 저 일일 막 2독씩 하세요. 이제는 눈이 좀 아프셔가지고 네. 노안이 오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책 기록을 이메일로 주고받았던 거예요. 이메일로 주고받으니까 그걸 약간 숙제처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책을 읽었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갑자기 21살 봄에 난소암으로 아프시면서 그 이제 끊겼어요. 엄마랑의 이메일 주고받는 거는 이제 끊어졌고 네. 그리고 또 아빠가 아프시니까 엄마가 또 자기 몸을 추스리기도 전에 또 아빠 병 수발을 들으시고 근데 그때는 생각보다 너무 어렸던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엄마도 저렇게 나으셨으니까 아빠도 나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막 무서운 병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아빠는 뭐 워낙에 그냥 큰 사람이고 나한테는 네. 언제나 뭐든지 다 해내고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고 네.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서 네. 또 한동안 실감이 잘 안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읽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상실의 시대 네, 그 책에서 인생은 비스킷통이다 라는 그 말이 너무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그걸 네. 읽으면서 네. 내가 조금 빨리 겪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네,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이 비스킷통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그 비스킷통이 네. 이제 비스킷 왜 이런 쿠키 상자 네. 같은 거 사면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싫어하는 맛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고 네. 힘든 일도 있고 뭔가 하기 싫은 일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겪었던 일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조금 내가 먼저 먹은 거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스킷 통 안에 들어있는 비스킷 다 똑같은데 누구는 먼저 뭐 초콜릿 맛을 먹는 거고 네. 누구는 뭐 생강 맛을 먼저 먹는 네.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네, 거죠. 맞아요. 그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쓸모없는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책의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다. 이 얘기는 네. 이제 모든 책은 뭔가 다 읽을 만한 가치가 있고 네. 다 의미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가끔 이제 제가 북스타그램을 하다 보니까 네. 서평에서 막 별점 하나 아니면 뭐 하나도 주기 아까워 이런 분들이 막 계신데 네. 물론 그것도 존중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책 한 권이라도 그 안에서 나에게 와닿는 문장이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어떤 하나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불쏘시개가 되어준다면 네. 그것만으로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치 있는, 가치 없는 책은 없다. 네. 네, 그렇게 책에도 썼고요. 그리고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사실 모든 사람이 100% 저랑 맞지 않잖아요. 네. 네, 다 결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네.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다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네, 그냥 좀 다를 뿐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책은 다 의미가 있다. 네. 그럼 뭔가 나한테 맞고 안 맞고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 맞고 안 맞고?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렇잖아요. 뭐든지 네. 내가 가치를 찾으면 네. 네. 가치를 찾으면 맞아요. 결국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별로인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배울 점이 있고 네, 네. 이것처럼 책이라는 게 어쩌면 반면교사가 될 수 있고 네, 아, 나랑 다른데? 너랑 안 맞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 덕분에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네. 가치는 결국 내 마음에 달려있다. 네. 네. 아, 저도 여기 너무 공감하긴 하는데 네. 저는 이런 이유로 책 추천을 안 하거든요. 아. 왜 저한테 맞는 책이 네, 네. 이분한테 맞는 보장이 없고 아, 맞아요. 제가 너무 인상 깊게 읽은 책이 네. 이분한테 아닐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하는데 작가님은 어떤 편이신가요? 저도 제가 인생책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네.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릿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릿, 네. 네. 근데 물론 그게 안 맞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의 인생책이에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람마다 인생책도 당연히 다를 수도 있고 그게 또 상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 네 결국은 본인이 찾으셔야죠. 그러면 나에게 맞는 책을 뭐 네. 좀 찾는 노하우 방법 같은 게 있나요? 결국은 읽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읽어보는데 그냥 저는 그 목차를 일단 먼저 보거든요. 네. 보면서 좀 끌리는 게 있으면 먼저 그 파트를 한번 봐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읽어보고 사실 거기서 다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작가님을 딱 책을 이 책을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실 때 네. 그 처음에 책 제목을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목차를 보시나요? 목차 봐요. 네, 목차 보고 저자 소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목차를 일단 쭉 보고 네. 그리고 한 국지 정도 읽어봐요. 네. 그러고 나면은 대충 네. 그 문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읽어야겠다, 말아야겠다 정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한 국지를 읽으면은 네. 아 이거는 내가 다른 부분을 읽어봐야겠다. 네. 이런 계속 읽으시는 거고 네, 네. 아,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이제 그냥 다른 책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네. 그 책에서 작가님이 이제 지금부터 하는 독서가 진짜다. 그럼 이제 어제까지 한 독서는 진짜가 아닌가요? 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네. 아니 책 읽는 거는 애들이나 하면 되죠. 어른이 이렇게 열심히 읽어야 되나요? 우리는 이미 다 컸고 네. 또 수능 볼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수능 보려고 뭐 어휘력을 키우려고 읽었던 책은 진짜가 네. 아니다. 네, 진짜는 지금부터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전에는 누군가가 시켜서 읽은 거잖아요. 네. 필 독서 이거 읽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읽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내가 읽고 싶은 건 골라서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 관심사에 맞는 책을 읽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가 정말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도 이제 부동산 책을 열심히 읽으시고 네. 또 독서책을 100권 정도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독서가 맞나 이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 책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자기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 네. 그 분야에 어쩌면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책을 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독서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독서법 책을 100권 읽고 잠깐 독서법 책을 내신 네. 거군요. 아, 그러면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 독서법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긴 해요. 아, 이게 과연 뭐 책을 읽는 방법이 있는가. 약간 책을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적은 시간을 들여서 많이 읽는다거나 네, 네. 아니면은
조금 읽고 이걸 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약간 이런 맥락으로 저는 네네. 독서법을 좀 보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 이 독서법들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이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맞아요. 정말 정답인 독서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의 결론은 뭔가요? 작가님 그 100권의 독서법 책을 읽고 네. 야 독서법은 이거야 네. 뭔가요? 사실 네. 네,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거는 괴테가 네.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대문호 괴테가. 80년을 자기가 책을 이렇게 읽고 연구를 해봤는데 네. 정답은 없다. 근데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 네. 네.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다 네. 다르고 네. 이렇게 하세요라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네.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나는 책을 읽어도 읽어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메모하시나요? 밑줄 그으시나요? 전 물어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독서 모임 하셨던 분의 한 분이 네. 자기는 책에 밑줄을 못 긋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책을 막 너무 소중해. 네, 네. 밑줄을 못 긋으셔. 제가 밑줄 그으시고 막 접으세요. 그래야지 기억에 남아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 처음으로 밑줄 그었다고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럼 확실히 네. 독서 모임 할 때도 네. 재미도 있어요. 서로 밑줄 그은 게 다 다르니까 나는 여기에 밑줄 그었네. 여기 왜 그랬어요?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눌 거리도 생기고 네. 밑줄 긋는 것도 네 그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쵸, 예. 네, 네. 아 그 이게 사실 뭐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긴 하지만 뭐 책 읽는 법을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사실 그냥. 네, 근데 애들한테 네, 뭐 네. 사회나 과학 같은 건 힘들어하면 중요한 데는 밑줄 긋는 거야. 이렇게 별표 치는 거야. 네, 네. 뭐 네모 박스 쳐 이런 걸 네. 알려주긴 하는데 그 사실은. 네, 이런 걸 꼭 알아야지 아는, 배워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해요, 사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배워야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일반인의 입장에서 좀 변호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는 것과 일반 책 읽는 건 다르다. 네. 그러니까 교과서 뭐 밑줄 치고 별표하고 네, 네. 하지만 네. 이 책이라는 것은 그냥 약간 손대지 않고 혹은 뭐 누가 읽는 걸 배우지, 알려주지 않은? 네. 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남편도 그렇더라고요. 아, 네. 얼마나 깨끗하게 본지 깜짝 놀라서 네. 새 책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근데 네. 저는 네. 정말로 뭔가를 원하는 게 있고 네. 내가 변하고 싶다. 그러면 책에 과감하게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너무 아까우면 인덱스 붙이는 거라도 네, 좀 붙이고 그리고 네. 포스트잇에다가 뭐 메모를 네. 써서 이렇게 붙이고 왜냐면요 이게 네.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뭔가 사고의 확장이 이제 일어나야 네. 되고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네. 그러려면 제 생각을 이제 잡아야 되거든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그때 밑줄을 긋고 나서 내가 왜 여기 나랑 와닿았을까? 분명히 네. 사람마다 달라요 네. 내 생각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메모를 하는 거예요 여백에 쓰면 좋지만 그게 아까움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붙여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본다거나 이랬을 때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뭔가 사고의 확장도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메모하는 거를 네, 꼭 추천드립니다.